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한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오늘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모 씨에게 5,10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. 앞선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러나 항소심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이 판결은 첫 번째 상고심에서 뒤집혔습니다. 당시 대법원은 유죄의 주요 증거로 쓰인 최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최 씨가 법정 증인 신문 전 검찰과 사전 면담을 했는데 검찰이 최 씨를 회유하거나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. 이에 검사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웅열입니다.